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인터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2달 동안 열심히 노느라 이제 인터뷰 뭐 이런 걸싹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회사에서 지금 비디오 인터뷰를 본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인터뷰는 좀또 다른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금의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에뛰아드는 비디오 인터뷰를 보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에뛰아드 오기 전에 이제 몇번 화상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좀 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화상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쁘고 이제 호감 가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조명을 막 좋은 곳을 찾아서 찾아다니는데, 그만큼 조명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조명이 너무 세면은 얼굴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조명이 너무 어두면은 얼굴이 너무 칙칙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얼굴 톤이 좀 칙칙하다 보면은 호감 가는 그런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날짜나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는 이제 조명이 좋은 곳이 어딘지 그걸 찾아다니면서 한번 조명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컨택이에요. 이렇게 저도 영상을 찍을 때 아직 잘 못하긴 하는데, 이거를 카메라를 봐야 될지 아니면 화면을 봐야 될지 항상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지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봐야 되니까 이제 화면을 보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내가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인터뷰를 보는 분이 외국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 컨택이에요. 근데 1대1로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 컨택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화상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벽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 컨택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더 어려워서 좀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영상을 찍게 돼서 알게 된 건데, 내가 영상 속에서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미소를 짓고 있는지, 내 목소리 톤이 어떤지 저도 제가 영상을 찍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아, 이런 데서 썩소를 짓는구나, 내 목소리가 되게 이럴 때 별로구나, 이런 걸좀 알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터뷰한다 생각을 하고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내 모습을 보는 건또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아마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표정이 좀 어색하구나. 아, 이렇게 웃을 때가 내가 예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오글오글거리겠지만, 이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제일 좋은 피드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남들이 주는 피드백도 좋긴 하지만, 사실 자기가 보면서 느끼는 피드백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오글거리겠지만 자기 모습을 찍어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팁을 한번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줌이라는 앱으로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접 보기 전에 한번 그걸 다운을 받아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제 사용 방법을 잘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당일 나가서 다운받다 보면 무슨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저는 기계치라서.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예상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운을 받아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한국에는 제가 이렇게 길게 있을 생각을 온게 아니어서 딱랑 제 핸드폰만 가지고 와서 지금 핸드폰으로 거의 촬영을 하는데, 이제 면접을 핸드폰으로 만약에 보실 분들은, 저는 이제 좀 그래서 삼각대, 이렇게 셀카봉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면접을 본다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서 하면은 너무 막 후두두 떨릴 것 같고 팔도 아프고 집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노트북이 없다, 뭐 아이패드 같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셀카봉 삼각대 기능이 있는 걸 사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좀 팁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난 건 여기까지고, 그리고 서류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서류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이제 경력증명서를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력증명서를 다 제출을 했었고, 만약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특히 뭐 단기라던가 했던 데가 뭐 사라졌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냥 거기에 명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경력증명서를 내가 낼수 없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서 저는 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셨던 게 입술 색깔이에요. 저희 회사가 지금 그루밍이 입술이 이렇게 뭐 자줏빛도 되고 핑크빛도 되고 보라색빛 이런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연한 핑크까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핑크가 되게 안 어울리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런 자주색이 잘안 어울리는데 어떡하죠? 빨간색을 바르고 가면 안 되나요? 뭐 코랄 색깔 바르고 가면 안 되나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좀 그루밍 코드랑 맞는 색깔을 하고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얘가 이 면접을 보는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유니폼을 입고 화장을 했으면 어울릴까? 약간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도움이 되겠죠? 아, 얘는 그루밍 코드가 화장이 딱 우리 거니까 더 이미지가 잘 떠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저희 회사가 빨간색 립이 스탠다드였어요. 그래서 저도 레드립 별로 안 좋아하지만 레드립을 바르고 갔었어요. 아무래도 최대한 이제 유니폼을 대입해 봤을 때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꼭 정답은 아니라서, 정말 정말 나는 그 색깔들이 안 어울린다 하시면은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색깔을 하신데, 조금 그나마 비슷한 색깔? 무슨 말 하는 거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발랐을 때 내가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좀 짧고 횡설수설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